안녕하세요, 엠파조입니다. 이번 영상은 릴리움의 최근 기사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월 11일 기사는 릴리움의 배터리에 관한 내용으로 175km의 운항 거리를 달성했고 7년 안에 2배 거리를 기대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동력과 에너지 필요성에 대해서 연구해왔고 더 비용 효율적인 배터리를 채택했으며 지속 가능한 수소나 전기 연료가 그런 것이고, 릴리움은 긴 범위의 지역 임무에 적합하고 안전이 릴리움 제트의 최우선순위라고 합니다. 그래서 유럽과 미국과 함께 협력하며 지금의 배터리 팩을 디자인했고, 비행기에는 10개의 배터리 팩이 있고, 그중 하나가 손상이 있어도 여전히 충분한 파워를 낼수 있고, 이착륙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배터리는 파트너사인 커스템셀에서 지금 생산 중이고 이중 공급 개념으로 셀의 공급의 위험을 감소시키고 있고 두 번째 공급원으로 슬로바키아의 이노벳이 파트너이고 2024년 상반기에 생산을 시작할 것이라고 합니다. 고성능 배터리와 함께 릴리움은 큰 캐빈을 가지고 있고 낮은 운영 비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비행 서비스에서 승객은 킬로미터당 2달러의 비용을 예상하는데 그것은 택시비보다 낮은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릴리움의 배터리 팩들은 대체할 수 있는데 그것은 고객에게 대략 6%에서 7%의 연간 혜택을 주게 될 것이고 다음 7년간 릴리움 제트의 항속 거리는 두 배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1월 17일 기사는 릴리움이 아디나 벌린에서의 EU 교통 담당 집행위원과의 회의에서 EU 미래 모빌리티 태스크포스를 출범시킨 16개 모빌리티 기업 중 하나임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목표는 이러한 기업들의 혁신과 EU의 전략적 목표를 일치시키는 것이라는 내용입니다. 1월 29일 기사는 릴리움과 AJW 그룹이 릴리움의 애프터마켓 서비스의 일환으로 자재 관리에 대한 전략적 협력을 체결했다는 것으로 두 회사는 릴리움 제트의 글로벌 항공기 운영 및 애프터마켓 서비스 비즈니스를 지원할 것이고 자재와 유통 개발을 협력할 것이라고 합니다. 두 회사는 릴리움의 이브톨 예비 부품 재고 관리와 탁월한 창고 및 물류 서비스 제공, 또 수리와 자산 관리, 릴리움의 전 세계 고객을 위한 독점 부품 유통 협력을 포함한다고 합니다. 자재 관리는 교육, 디지털, 지상 운영 및 서비스 지원 기능으로 구성된 릴리움의 애프터마켓 서비스 비즈니스의 핵심 구성 요소가 될 것이라고 합니다. AJW 그룹의 스콧은 혁신은 AJW의 핵심 가치 중 하나이고 운영 구조에 내재되어 있으며 에미레이트 항공은 혁신적인 제품을 개척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항공의 효율성을 혁신하는데 그룹의 전략을 집중하고 있다고 합니다. 릴리움의 CCO도 AJW와의 전략적 협력은 2026년 서비스 개시를 목표로 하는 매우 중요한 단계이며 고객을 위한 전략적이고 포괄적인 지원 서비스 개발의 중요한 이정표라고 합니다. 자재 관리와 모범적인 창고와 물류 서비스에 대한 AJW의 입증된 세계적 수준의 전문 지식은 릴리움과 일치하고 양사는 함께 항공 부분의 혁신, 효율성과 지속 가능성을 주도하고 최첨단 솔루션을 제공하고 매력적인 단위 경제로 고객을 지원하기 위한 공동의 헌신을 보여주기를 기대한다고 합니다. 릴리움 제트는 2023년 말에 생산을 시작했고, 릴리움 제트가 취향하고 전 세계 항공기 규모가 커짐에 따라 릴리움은 애프터마켓 서비스 사업에서 상당한 수익의 기여를 기대한다고 합니다. 1월 31일 기사는 릴리움의 하늘을 재정의하는 획기적인 독점 기술을 소개하는 것으로 독일의 릴리움 제트가 항공기에서의 게임 체인저가 되고, 이 전기 이브톨 항공기의 독특한 디자인이 항공 여행을 재정의할 것이란 내용입니다. 릴리움 제트의 이착륙 영상과 지속 가능한 항공으로 이브톨에 대한 특징들과 주요 차이점이 덕트팬이 이동해서 수직으로 이착륙하는 것과 소음의 감소를 말하고 있으며 가장 중요한 특징은 디자인에서 페이로드인데
즉 탑재량을 말하는데 넓은 실내 공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배터리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이동 킬로미터당 대략 20g 정도의 셀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또한 승객 수송과 물류 수송에도 탁월하며 유럽과 미국의 동시 승인에 대한 것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높은 안전성을 말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소음과 탄소 배출 제로, 효율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배터리의 밀도가 중요한데 점점 향상시킬 것이고 그것이 비행 거리에도 영향을 준다는 설명입니다. 미래의 항공수단 릴리움의 장점을 소개하고 있는 것이고 2월 2일 기사는 178이라는 숫자는 릴리움이 지금까지 발표한 특허의 숫자이고 여러 지역에서 지적 재산을 가지고 있으며 혁신적인 릴리움 팀의 환상적인 성취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2월 8일 기사는 릴리움이 미래의 올랜도 버티포트를 주요 네트워크 허브로 지정하고 지원한다는 제목으로 플로리다 중부의 릴리움 제트 운영자를 위한 네트워크 허브로 미래의 올랜도 국제공항 버티포트를 지정했다고 합니다. 릴리움은 또 플로리다 주의 AAM 테스트 사이트로 GOAA를 지정할 것을 제안하는 플로리다 하우스빌 981에 대한 지지를 발표했다고 합니다. 릴리움은 플로리다에서 AAM 활동의 원동력이 되어왔고 2020년 올란도시와 레이크 노나와 함께 미국 최초의 도시 및 지역 항공 모빌리티 네트워크를 발표했습니다. 파트너들이 최초의 본격적인 이브톨 버티포트를 실현하기 위한 작업에 참여함에 따라 모든 당사자들은 공항 부지의 버티포트가 가장 좋은 위치라는 데 동의했다고 합니다. 릴리움의 보렐은 주요 허브 공항에 버티포트를 건설하면 승객 접근성과 연결성을 높이는 동시에 여러 운영자가 시설을 사용하고 비용을 분담할 수 있어 궁극적으로 지역 이동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공항 도시인 MCO와 레이크 노나는 플로리다에서 AAM 운영의 중추적인 허브가 될 것이고 주의 중심에 위치한 이 네트워크는 이 지역이 끌어들이는 거의 8천만 명의 연간 방문객을 수용하기 위해 전략적으로 배치되었다고 합니다. 세계적 수준의 공항과 빠르게 확장되고 있는 레이크 노나 커뮤니티와 함께 이 공항 도시는 모든 형태의 교통을 위한 진정한 복합 허브가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합니다. 또한 릴리움은 플로리다 하원 법안 981에 대한 지지를 발표했고 이 법안은 MCO를 플로리다의 AAM 테스트 장소로 지정하고 플로리다가 AAM에 대비할 수 있도록 주에서 버티포트 허가를 가능하게 하고 이 법안의 후원자인 덕 뱅커슨 주 하원 의원과 플로리다 하원 교통 및 모달 소위원회 위원장인 피오나와 직접 협력하여 플로리다가 미국의 리더가 될 수 있도록 하고 릴리움과 상업 파트너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정책을 조정했다고 합니다. 릴리움은 이 프로젝트를 지원하기 위해 그레이트 올란도 에비에이션 어소리티, 레이크 노나 및 올란도시와 계속 협력할 것이라고 합니다. 또한 적절한 커뮤니티 의견을 통해서 플로리다 전역의 버티포트를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승인될 수 있게 버티포트 법안을 지원하기 위해 주 공무원과 법안 후원자와 계속 협력할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플로리다 중부 네트워크는 전 세계의 지역 항공 모빌리티를 제공하려는 릴리움의 비전의 일부를 형성할 것이라고 합니다. 이상으로 릴리움의 기사를 살펴보았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즐거운 하루 되세요.